특히 이제 이게 토지 정책은 대부분 공법에 있는 내용이 꽤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이 말입니다. 요거부터 해볼게요. 토지 정책은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 말 뜻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 문제 해결할 때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정책의 수단 또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크게 세 개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직접 개입이 있고, 두 번째는 이용 규제가 있고, 세 번째는 간접 개입. 간접 개입.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얘는 중요한 건 주로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거 마시면 돼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거요. 현재 이게 부동산 시장인데 여기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새 어떤 문제 등이 발생하더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는 방식과 되게 다른 말로 정부 저기 토지 정책인데요. 자, 이때 직접이란 말 뜻이 이겁니다. 직접은 시장 있는 국가는 시장 있는 이 수요자, 공급자, 당사자 입장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한다고 되게 직접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소득이 낮은 분은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공공 임대 주택을 만들어 주면 집을 가질 수 있겠죠.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때 보니 공공 임대 주택을 만들어 준다 이거는 수요자 입장입니까? 공급자 입장입니까? 예 입장이죠? 이게 직접이라고. 또 두 번째, 땅값이 폭락돼 있거든? 그럼 결국 땅이 남아드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땅을 매입하면 땅값 안정되겠지. 그죠? 매입한다, 이건 수요자, 공급자 누구 입장? 누구 입장? 수요자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 어디게 다른 말로 직접 개입이라고, 쉽게 말하면. 자, 자꾸 중간에 부연 설명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우리 거기 있는 예가 꽤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다 암기를 못 한다고. 그래서 내 감각적으로 대충 이게 뭔가를 따라가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자, 직접 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는가, 이런 거요. 본다면, 공공이나 공력. 또는, 우리 매수. 또는 수용. 매수란 말과 수용은 둘 다 땅을 매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매수란 건 협의 매수고 수용은 강제 수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토지 비초 요 같은 말이 뭐냐? 토지 은행제도 그 다음 도시 개발 같은 거 있죠? 개발 그 다음 그 입에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보금자리 주택 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게 뭐냐 그런 말로 직접 개입 대충 감 잡겠죠. 자, 그 다음에 규제 이용 규제 포인트 규제입니다. 이런 거죠. 요 돈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뭐를 어겼지 어기면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어떤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즉 이 땅 3층 쓰면 안 돼, 주거 쓰면 안 돼, 공장만 써, 8천 건물 지어, 이런 게 지금 규제 아닙니까? 그죠? 행위에 대한 규제니까. 그래서 나오고 되는 대부분 뭐 있습니까? 이런 거요. 어떤 걸 규제한다, 어떤 걸 지정한다, 어떤 걸 계획한다, 계획, 또 인, 허가 있지? 느낌이 대부분 이건 다 규제 아닙니까? 제안, 어떤 제안을 두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면 TDR이란지 뭐 PUD 같은 게 있는데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영어 나오지. 몽땅 다 규제야. 오래 가시면 안 돼. 괜히 이게 뭔지 알 필요 없어. 그 다음 간접 개입은 얘한테 어떤 직접 제재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옆에 스포트, 컨설팅 옆에 도와주는 거야. 간접은. 야, 너 이 땅 사. 돈 부족해? 내가 돈 줄게. 옆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간접이거든요. 그래서 간접의 가장 대표적인 거 보니까 뭐 보조금 준다.
부담금 부과할게. 또 돈도 빌려줄게. 또 세금 등도 어떤 이 어떻게 한다. 몽땅다 이건 전부 다 규제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전부 다 요 놈이네. 그지? 이리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본 이제 문제 풀 건데요. 이거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질문 한 개가 나오는데 웃기는 건 이게 정답을 굉장히 많이 잡아간다고 사실은. 자 일단 문제 가보죠. 문제 45번부터 47번까지 묶어 46, 47번까지 자 45번 갑니다. 뭐 나와 있습니까?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지 그죠? 직접이죠. 46번 토지 비축 토지 은행도 뭐요? 직접이죠. 47번 보니까 부담금 보조금 본 간접이죠. 풀어보시면 되겠네. 자 책 가볼게. 이제 책의 221페이지 기본서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런 문제 있다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자 224페이지 2번 토지정책이 있죠. 자 거기 설명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다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로 중요한 게 보충학습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 이 전부 다 공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공법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시고 나중 가면 제가 한번 딱 정리할 거예요. 굳이 우리 개론 가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지. 자 그러면서 226페이지 양괄로 3번이 있지. 요건 하셔야 돼. 요거는 양괄로 3번. 자, 괄호 1번 토지형 규제가 있죠? 그죠? 여기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그런 내용 기억하시라고. 지역 지구제, 건축 규제, 규제, 인허가 있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7번에 꽤 많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괄호 2번, 저기만 직접 개입 방법이 있죠? 자, 거기 뭐가 있습니까?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있죠? 공영, 수용, 매수, 매수, 토지, 은행, 비축, 토지, 구역, 정리, 공공. 이 말은 직접이요. 그 다음에, 갈로 3번. 간접 개입 방법이 있죠? 그죠? 거기 있는 동그라미 2번 가볼까? 쭉 가서 조세. 쭉 가보니까 금융 지원, 보조금, 부담금. 눈에 보입니까? 네, 그런 게 간접이다. 대충 감 잡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 있는 토지정책 수단 이런 건 지금 하지 말고 전부 다 이건 다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서 나중에 정리를 하면 할 거예요. 다 공법이니까. 자, 그러나 다만 공법에 하지 않는 게 있어. 231페이지 가보니까 맨 밑에 토지 무슨 제도 요 내용 있습니까? 토지 비축, 토지 은행제도 있습니까? 있죠, 그죠? 우리 공법에 사실 있지만 이건 우리 공법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정리하셔야 돼. 또 시험에 꽤 많이 나오니까. 자, 7번 뭐죠? 이런 걸 자꾸 있죠? 이런 암기하려고 애를 쓰던데 전체 틀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나한테 내가 문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거든요. 이 틀 자체를 먼저 기억하시라고. 물어보죠. 우리 은행이라는 것은 뭐 하는 곳입니까? 국민은행 놀고 있는 돈이 저축되면 필요하면 빌려주는 거지. 마찬가지야. 놀고 있는 땅을 갖다 국가가 뭐 있습니까? 저축했다가 필요한 놈한테 네, 빌려준다는 거야. 네? 땅에 대해서. 자 설명 가볼게. 이제 보세요. 현재 이게 부산시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산시 외곽 지역에 아직까지 개발되지 아니한 미개발된 토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토시가 되어지니까 인구가 점점 뭐합니까? 인구가 유입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땅값은 올라가면 높은 땅값 줄 수 없는 소득이 낮은 분은 부산시에 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결과 아직까지 개발되지 아니할 거라 예상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들어와서 이제 개발한다는 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미리 계획되진 개발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개발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이런 걸 우리 보통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게 다른 말로 도시 요거 개념 아셔야 돼. 서포를 현상. 서포를 이렇습니다. 이 도시 스프롤 개념을 가끔 시험 내기도 해요. 뭐 지금하고는 스프롤 말뜻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죠? 자, 스프롤 말뜻이 뭐야? 벌레가 나뭇잎을 깔가먹는 현상이야. 네? 나뭇잎이 있으면 벌레가 나뭇잎 깔가먹을 때 이렇게 양심적으로 깔가먹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지 멋대로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른 말로 무질서, 무계획 이 말뜻이야.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자, 도시가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자, 다시 보세요. 벌레가 나뭇잎을 깔가먹을 때 깔가먹는 게 더 커집니까? 더 작아집니까? 커지는 거 아니야? 그쵸?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뭐라냐? 이게 뭐라고? 도시 스프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개론 과목은 제목을 잘 보냐 답이 나온다니까. 그 요거 장난치면 뭐 장난치게? 뭘 장난치게? 글자 딱 4개. 하나, 둘, 셋, 4개라고. 뭐 장난치겠냐고. 그럼 요거 빼, 요 무자 빼볼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다른 거 있습니까, 여기서 글자가? 설마 이 대신 농촌 내겠냐고. 앞에 도시가 나 있는데. 그건 아니겠다, 그죠? 그래서 항상 나오던, 예, 거기 있는 무질서, 무계획이 포인트입니다. 축소인 관계없어. 그런 장난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이 같은 말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난개발, 난개발. 이 결과는 스프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보세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국가가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미개발된 토지를 네? 사전에 이 땅을 매입한다. 사전에 매입한다의 한자로 뭐지? 선매 말이죠. 선매. 매입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뭐 있습니까? 이걸 관리 또는 뭐하죠? 운영, 비축, 운영 또는 비축 하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 누구냐? 국가 또는 개인한테 이 땅을 막겠습니까? 처분도 하고 그럼 뭐하죠? 임대를 주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네, 여기 있는 토지 은행제도라고. 그럼 얘 장난치면요. 혹시 이 개념을 장난치면 이래 보시라고. 제일 중요한 말 개발된 거 미개발된 거 요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국가입니까? 민간입니까? 관리가? 요거 외에는 장난칠 게 없어. 그러니까 원래 이 개념을 딱 물으면 이 말입니다. 국가는 미개발된 토지를 사전에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예, 매입했다가 국가 또는 개인한테 임대 또는 처분해준 제도가 뭐라고? 그 말이에요, 그 말. 개념 자체가. 응?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은 왜 이 짓 하고 있냐는, 왜 이 짓 하고 있냐는 거예요. 목적은 두 개, 이 목적 아셔야 돼. 공공용지 확보요.
용과 두 번째 수급 조절료. 다시 토지시장 안정화. 시장 안정화입니다. 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자, 부산시 외곽지 어떤 땅을 갖고 있는데 국가가 발표했습니다. 야, 이 땅 도로 만들 건데 공시했다고. 예? 하면 이 땅은 이제 국가 수행, 저기 매입하겠지. 참고로 국가가 땅을 매입할 때 무조건 공시지가입니다. 예? 그러면 이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이 땅 갖고 있어요? 빨리 국가한테 반납합니까? 최대한 버티죠. 왜? 보상금이죠. 그럼 결국은 그만큼 공사가 지연될 거 아니에요. 또 그만 보상금 많이 들어가지. 이런 등등의 문제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할 목적이 되면, 자, 토지는 이런 겁니다. 요 지역에 도로 들어설 거야 하는 미리 계획이 있어.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이 지역에 도로 들어설 거야 미리 계획을 짠다고. 그때 발표를 안 해. 안 한다고. 그럼 이 지역은 토지 뭐 있습니까? 은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땅을 매입할 때는 국민들이 이 땅이 도로 쓰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거지. 그럼 이 땅을 팔 때 뭐합니까? 공식을 그냥 팔아버린다고. 그래서 공식을 팔아버리면 10년 딱 경과되면 그때 발표한다고. 이 지역에 도로 들어설 게 하면 벌써 이 땅 누구 겁니까? 국가 땅이지. 그죠? 그러면 이 땅을 싸게 매입했고 바로바로 땅을 공급할 수 있지. 그죠? 그럼 그만큼 뭐 있습니까? 공사비 등도 절감될 것이 훨씬 더 적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거요. 두 번째. 부산시에 보니 땅값이 현재 폭락되었거든. 왜? 땅이 남아도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국가에서 땅을 매입하지. 그러면 땅값 안정되겠지. 자, 땅값 폭등돼. 되면 땅이 부족하다고 써야지. 땅을 계속 풀어주는 거야. 풀면 땅값이 안정되겠지. 그런 거 두 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토지연행이라고. 됐죠? 그런데 두 번째. 요걸 갖다 주관은 누가 한지 압니까? 국토부 합니다. 요걸 갖다 시행은 이관시켰어요. LH공사에. 네? 그러니까 실제 사업은 누가 한다고? 그러니까 머리는 국토부인데 삽질은 LH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H는 하고 지자체 아니에요? 아니라 결국은 LH공사가 이런 업무를 대행하고 있더라.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런 걸 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이 뭐가 있을 것인가? 장단점. 자, 첫 번째 장점부터 그걸 자꾸 암기하자마자 생각해 보자고. 자, 첫 번째 보세요. 이 땅 이제 국가 거지. 그죠? 공공 개발할 때 공공 용지. 용지를 갖다가 아주 싸게 적게 공급할 수 있지. 그죠? 미리 보니 공식을 땅을 매입했으니까. 두 번째, 다시 또 보자고. 요 땅을 매입할 때 뭐로 매입하지? 공식까지. 팔 때는 어떻게 팔다고? 판다고? 실거래 가격이야. 그 매매 차익이 발생하지? 요거 누구한테 간다고? 국가한테. 그래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 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우리 아까 했듯이 이렇게 되면 우리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거죠. 자, 세 번째는 왜 기억이 안 나지? 자, 요거 지역에 보니까 현재 우리 민간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땅 누구 땅이 이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냐고. 요거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도시 스포일러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자, 단점은 꽤 많지만 그 중에 두 개 말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땅 누가 매입했습니까? 그 엄청나게 매입비가 수반될 것 같은데? 그죠? 두 번째, 만약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요 땅이 지금 자기 땅이거든요? 그럼 국가의 땅을 매입할 거 아니에요? 그럼 참고로, 아, 좀 더, 저기, 땅을 매입하는데, 지금 그 좀 더 할게요. 매입하는데, 금방 팔 겁니까? 버틸 거요? 네? 나는 빨리 팔 거야, 나는. 빨리 팔아서 뭐 있습니까? 요 지역의 땅을 빨리 살 거야. 어차피 이 땅은요, 우리 공시지가를 결국 매입하는데, 안 되면 이건 그냥 수용해버린다고. 필요하다면. 뭐, 나 같으면 뭐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국가가 이 땅을 토지 은행을 샀다는 것은 사실은요, 개인한테 팔 목적 아니야. 앞으로 10년 이전 무조건 개발한다는 거야. 산업단이 들어서고, 도로등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주변 지역의 땅값 가만히 있을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주변 지역에 땅값 올라가지? 결국 투기 발생하겠지? 이렇게 하시라고. 자, 하나 빠져먹었는데, 자, 토지 매입 방법은 원칙은 협의 매수. 매수입니다. 협의 매수. 수용, 수용이 아니에요. 매수가 안 될 때 예외주를 강제 수용하는 경우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 방법 원칙은 매수 방식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딱 정리하시라고. 그러면 자, 문제 48, 49, 50. 이걸 제가 8회부터 작년 30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몽땅다 이런 묶어 보니까요, 이게 이런 OX 문제 만들어 보니까 약 한 이게 한 200페이지 넘더라고요. 250페이지 되던데, 아마 3월부터 이제 거책을 할 겁니다. 제가 거책 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잘하시면 그냥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고. 다른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이 이겁니다. 아니, 굳이 100점 맞출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한다고 하고 있어? 대신 한 65점, 70점 맞춘다면 그것만 열심히 하시라고.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남은 시간이 있으면 뭐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있든. 그것 좀 더 집중하시라고. 대신 이 개론감 아는 건 확실하게, 진짜 확실하게. 완벽히 내걸 만드시라고. 모르는 건 처음부터 그냥 버리라고. 과감하게. 그게 현명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개론감은 결국은 우리 전에서 설명했지만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하여튼, 그래 보시고, 자, 48번. 거기 뭐나 있습니까? 토지 시장 안정화.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칠판 보시고요. 목적이 두 개 아니에요? 요거 안정과 공공용지 확보형이지. 뭐 그런 말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밑에 있는 49번. 무질서 무계획 방지할 수 있어? 있죠, 그죠? 50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주변 지역에 땅값 올라갈 수 있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책 가볼게. 자, 책의 231페이지 양갈로 4번 토지은행 토지비축제도가 있습니다. 이 우리 책을 제가 뭐 비판할 목적은 아니고요. 조금은 제가 생각을 잃는 겁니다. 2학년 책을 쓴다면 조금 더 잘 쓴다면은 지금 잘 쓰는데 조금 더 잘 쓴다면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독자가 보기 쉽게 만들거든. 나 같으면 이렇게 딱 하기 또 개념, 목적 쭉도 하기 또. 그럼 이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 그죠? 근데 우리 책을 보니까 뭐 기출문 나온 거 그냥 대략 그냥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일단 자, 거기 내용 중에서 바로 1번에 토지은행의 의의가 있지?
B장이 동그라미 2번가 봐. 그 동그라미 2번이 토지 은행에 대한 진짜 개념이 개념. 개념. 자, 그 중에 개념에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미개발된 토지 밑줄. 밑줄. 자, 쭉 읽어볼게요. 를 대량을 매입한 후에 비축하다가 앞에 국가, 국가. 국가가 비축하였다. 왜냐하면, 잠시. 이거 보세요. 보세요. 틀말을 이걸 장난하든 이걸 장난친단 말이야. 비축은 누가 해? 그래서 이거 장난치게 돼 있다고 해요, 이제. 그 말이 중요합니다. 하였다가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필요한 놈한테 매각이나 임대해주는 제도가 뭐 토지은행이지? 그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또 3번, 4번에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다 하지 말고 앞에 두 개만. 집가 안정화, 공공시설, 용지 확보 이거 두 개 하시면 나머지 다 버려. 알 필요 없으니까. 자, 갈로 2번 장단점, 동그라미 1번, 2번 장점, 4번, 5번 단점. 1번, 2번은, 1번은, 예, 적기, 공공시설 용지 적기 저렴에 공급할 수 있다는 거지. 2번은 뭐 있습니까? 무질서, 무계획 방지할 수 있지. 저 옆에다 7번 보시고. 요거 두 개 설명한 거 아닙니까? 요거 없는 거지. 옆에 써놓으시라고. 개발이익 환수 가능하다. 개발이익 환수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번. 끝에 뭐 대량, 자, 옆에 뭐 있습니까? 끝에 보니 이 말 나있죠? 집가 상승. 이 말은 주변적인 투기 발생한다 이거지. 그죠? 5번에 뭐 있습니까?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든다. 이 말이 매입비가. 초기에 토지 매입비가 소요된다. 정확한 말은 많은 비용 들어가요. 많은 비용이. 자, 그래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있죠? 보세요. 만약에 여기 농지 같은 게 있거든요. 있으면 여기 앞으로 2년 후에 이 땅이 국가한테 수용 또는 매수가 되어진다. 어쨌든 여기는 뭘 심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심어, 그 수익이 나오거든. 그 수익도 보상해 준다고. 1년, 2년 이내에 이 지역이 수용된다면 하여튼 심어야 돼. 뭐 심을 거야? 에? 나무 심으면 나무 금방 뭐 2년만 저기 뭐야? 열매 열립니까? 수익 있냐고. 아니, 2년 동안 나무 심었어. 자, 그 열매 열리냐고. 수익 없잖아. 그 개털 아니야? 상추. 그것도 괜찮네. 상추 같은 가장 큰 단점 뭐 있습니까? 비닐하우스 비용 들어가거든, 이거. 그지? 그렇다 해서, 1년 딱 한 번 경작할 수 있는 배추. 벼 같은 게 심을 겁니까? 그, 나 같으면 어쨌든 아까 했듯이 정부지. 말편제, 백일, 정감 있네. 부추. 요걸 심으면 계속 뭐야? 잘라도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수익이 창출되는 거지. 그래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4년, 5년에 수용될 것 같으면 뭐야? 나무 심어야 돼. 근데 이때 나무도 생각해보라고. 계속 거기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하고, 예, 도시에 내가 있는데 가끔 가는 거야. 그, 이 밭에. 논에. 내가 관리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지역에 사과나무 심었어. 그 사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생각하시라는 거야. 물론, 농민 같으면 계속 관리할 수 있지. 그건 사과나 어떤 이런 걸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블루베리 같은 거. 근데 도시 있는 분은 관리 못할 거 아니야. 그럼 딱 한번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심을 거야? 나 같은 분은 감 심어, 감나무. 대추나무. 매실은 좀 관리 좀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감은 그냥 나도 지연 좀 클 거 아니고. 그죠? 감이나, 저기 있는 뭐 있으면 대추란지, 또 그 빨간 뭐지? 이렇게 안에 알맹이 있던 거? 석류 같은 거, 오케이. 지원이 크니까. 그건 수익을 잡아준단 말이야, 그 나중에, 공급 안 하겠다. 이건 실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민법을 잘하면 짜잘한 돈이 들어오는데 공법을 잘하면 목돈 들어와, 큰돈 들어와. 아니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지역에 주거 지역이 재개발하죠. 여기 있는 어떤 슈퍼나 저기 뭐 있습니까? 치킨집 있지. 이 영업권 보장해 준다고. 5년 이상 이 하면은 이게 10년 이상 하면 뭐 있습니까? 그 10년 동안 최고 있는 매출액이 1년 동안에 그걸 보장해 준다고. 그다음 3년 동안 해서 3년 이내 했으면 몇 개월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또 심한 분들은요, 앞으로 보니까 6개월 후에 저기 뭐요, 이 보상 들어갈 거예요. 거기다 일 저기 뭐요, 할인점 저기 뭐죠, 편의점 그걸 만들더라고. 그거 왜 하겠습니까? 집다 나갔는데 보상이 보상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런 거 알죠? 최대한 국가돈은 빼먹어야 돼. 거기 장대잖아요. 일단 우리 현대인들 뭡니까? 국가에 죽든 살든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고단 국가 생각하자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뒤에 내용이 있죠? 그냥 넘어갑니다. 235페이지 3절 주택 정책 할게요.